저때가 11시 무렵인데요. 집들이 모두 햇살을 잘 받고 있네요. 너무 까지는 마세요. 부탁해요. 이러시더군요. 요즘 참 순한 맛인데. 강화, 시골 맞습니다. 보세요. 천지가 다 논밭이에요. 또 북쪽이라 볼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 딱히 전원마을로선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강화, 내실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도권 동남부 어설픈 타운하우스 집장사 집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쪽이 더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 저 찍사홍이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광고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탁 놓으시고 부담 없이 차에 타시죠.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풍경, 고인돌 공원을 지나 길 따라 쭉 들어오면 보이는 모습이죠. 길 양쪽으로 뜨문뜨문 단독 전원주택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우리 머릿속 친근한 시골 모습 그대로죠. 아니 수도권 근처에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길은 깨끗하게 잘 닦여 있어 달리기도 참 좋습니다. 답사의 묘미는 요런 드라이브에도 있겠죠. 강화는 요렇게 달릴만한 길이 참 많으니까요. 요맘때 콧바람 쐴 겸 오시면 딱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첫 번째 마을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화에 좀 큰 단지 좀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부동산들이 이구동성으로 콕 집었던 바로 그 마을. 워낙 이쪽은 커다란 단지 없이 조금 띄엄띄엄 분포되어 있다 보니 요 정도만 해도 꽤 크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천천히 올라가면서 확인해 보시죠. 저기 위쪽에 보이죠? 어라, 역사가 좀 있다더니만 이제 막 분양 중. 뭔가 좀 수상한데요. 암튼 일단 왔으니까 구경이나 좀 해보죠. 보시는 대로 진입로 상당히 쾌적합니다. 앞쪽에 차단기도 있어 나름 마을 형식도 세련되게 잘 갖췄고요. 아직 여기저기서 공사 중이죠. 빈 땅도 여럿 보입니다. 저때가 11시 무렵인데요. 집들이 모두 햇살을 잘 받고 있네요. 향 좋습니다. 단지 규모가 얘기한 대로 그닥 작지는 않네요. 저 위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요런 정도의 경사면 나름 준수하고요. 역시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는 제일 깊은 곳. 미리부터 자리 잡은 대형 평형들 넉넉하게 자리해 있군요. 전경 참 좋죠? 사계절 다채로운 논뷰. 정면으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앞집은 조경이 참 근사하네요. 필지도 꽤 큰데요. 식물원까지 갖춘 듯 싶습니다. 요 끝라인에 또 집들이 다 들어찼죠? 요렇게 내려가니까 저 앞에서 막혔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데요. 여기 집들 다 들어오려면 참 근사한 마을이 될 것도 같네요.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다른 마을 또 한 군데 가보죠. 오늘 가볼 마을은 총 세 군데입니다. 가면서 심심하실까봐 강화도 상식 코너. 강화 주민들은 땡땡이 안 된답니다. 뭐냐고요? 아, 헌혈이요. 워낙 시골이라 아니고요. 강화는 바로 위가 북한이죠. 특히 이 동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 평화전망대. 거기서 보면 북한 개풍군도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지척이라 북한에서 출몰하는 말라리아가 바람 타고 여기까지 넘어온다네요. 그래서 강화 군민들 전혈 헌혈은 불가. 혈장 성분 헌혈만 가능한 상태. 여러분도 답사 오실 땐 요 모기 특히 조심하세요. 말씀드리는 순간 두 번째 동네입니다. 여기는 아까보다는 크지 않죠. 저기 위쪽에 짓다가만 2층, 3층 건물도 보이네요. 길은 잘 닦아놨는데요. 여전히 빈 땅은 군데군데 있고요. 이번엔 경사도가 제법 되죠. 양쪽으로 펼쳐진 집들 여기도 향은 같습니다. 아, 요 길 끝에는 한창 공사 중인 또 다른 집이 숨겨져 있었군요. 다시 나와서 요쪽으로 가볼까요? 시골 동네에 새 집들을 올려놔서 그런가 길들이 대체로 일관성이 없죠. 그래도 이 정도면 시골치고는 꽤 양호한 편. 굳이 신도시 택지지구와의 비교는 사양입니다. 이쪽에도 언덕 따라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역시나 경사도가 제법 됩니다. 나중에 눈비 올 때 살짝 걱정이 되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을로 출발. 길 따라 살짝만 더 가면 또 마을 하나 추가요. 아, 요런 광고판 제가 굳이 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찾아갈 때 참고하시라고. 그렇다고 저기 업체들과는 1도 관계 없으니까요. 제발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아, 제가 강화 간다고 요쪽 부동산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까지는 마세요. 부탁해요. 이러시더군요. 아,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까나요?
요즘 참 순한 맛인데. 암튼 이 마을 지금까지 여기서 본 동네 중 가장 큰 형님 같죠. 기초며 외장 스타일이며 조금 연식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애정 갖고 이쁘게 꾸미고 사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담장이 꽤 크죠. 다시 돌려도 또 담장입니다. 경사가 높고 필지가 커서 기초도 높이 높이 쌓아 올렸군요. 여기는 또 다른 양식의 기초네요. 이 동네는 최초 개발비가 상당했을 듯 싶은데요. 다시 돌아도 또 담. 이렇게 미로 같은 형식은 저도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쪽은 또 다른 담장. 진짜 누가 기초시공 전시장을 만든다면 바로 여기가 딱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저 위가 이 마을의 끝인 것 같죠? 아하, 여긴 또 공사가 중단되었네요. 자재 상태를 보니 세월도 꽤나 흐른 것 같습니다. 차로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내려서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볼까요? 걷기에도 딱 좋은 날씨니까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 중단된 상태인데요. 야, 이쪽에 올라오니까 논뷰가 아주 시원하게 잘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을의 큰 길인데요. 이 앞쪽에 이마트 24가 보이고요. 전원 마을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재활용 동네마당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장정 2리 마을회관 버스 여기 세 대에 들어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골길이라 아주 한적한 모습이죠. 큰 길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이 군데군데 이쪽에도 있고요. 예쁘게 이렇게 점조직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화의 특징 중에 하나죠. 아, 이쪽은 벌써 가을 거지를 끝냈네요. 네, 저쪽부터 황금빛 들판이 아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강화 고인돌 공원 앞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저쪽에 고인돌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자연사 박물관,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엄띄엄 무리무리져서 전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봐주고 가야겠죠. 야, 고인돌 생각 외로 상당히 큽니다. 옛날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들여다 옮겼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마을은 저쪽에, 저 오른쪽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을 향은 전부 남향이고요. 뒤쪽 배산도 너무 높지 않고 아늑합니다. 김포와 서울로 이어지는 48번 국도가 여기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불과 5분, 2.6km. 요 길이 참 효자입니다. 강화 북쪽에서 바로 강화대교를 넘을 수 있어 무척 편리하고요. 또 해안로를 타고 바로 관광지로도 빠질 수 있고요. 하지만 한창 휴가철이나 주말엔 그야말로 헬게이트. 반면 출퇴근에 부담 없으신 50대 이상 분들께는 평일 드라이브의 쾌적함, 여기가 맛집입니다. 마을 주변엔 사실 뭐 딱히 없습니다. 아까 보신 이마트, 고인돌 관광지가 전부죠. 그래서 어린 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는 다소 권해드리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요. 다행히도 편의시설 여기서 그닥 멀지 않습니다. 마트, 큰 병원 모두 다 깔끔하게 여기 강화군청 앞으로 집합. 48번 국도를 타면 약 18분 정도 걸리네요. 여긴 너무 비싸요. 여긴 너무 깡촌이에요. 요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럼 할 수 없죠. 둘 사이 애매한 곳 적당히 타협하는 수밖에요. 하지만 요런 판단 전원주택 쪽에선 그닥 바람직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 어딜 가던 양쪽 장점을 다 합쳤다기보단 양쪽 단점이 훨씬 더 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한쪽으로 올인한 곳을 찾아보세요. 땅, 흙 좋아하신다고요? 또 운전 되신다고요? 그럼 오리지널 전원주택 동네 여기 강화는 어떠신가? 아직 가격도 너무 들뜨지 않았답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